2022년 8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이시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추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자, 앞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자식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열두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셨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신청합니다. 뭐 때문에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주 노골적으로 청탁을 합니다.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양 옆자리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이 청탁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가까이 왔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 하고 이곳에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뭐 하는 겁니까? 돌이킬 회자에 고칠 회자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다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느낀 어떤 그 자기 철학이 있어요. 신앙 철학이 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로마 제국 이런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제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기대를 잔뜩 품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 중에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얼른 빨리 쫓아가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제국이 건설되면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좀 세워달라 그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우의정에, 요한을 좌의정에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머니가 당연히 하는 일이죠. 어머니, 우리 권사님한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자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보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청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특별히 예수님이 챙기셨던 제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두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도 그리 큰 무리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너무 냉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거기에서 다윗 왕조를 세우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어머니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예.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죽기 위해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바로 앞에 있는 이 18절과 19절에 보면 죽으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발을 하고 그리고 사형 판결이 나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다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쳐부수지도 않을 것이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뭐 할 거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유대인을 위한 왕국을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온갖 일거수 일투족을 다 봤을 텐데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교회가 뭐 하는지를 몰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런 상태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 글자만 읽어봐요. 시작.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일을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동상이몽이 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호두교회 같이 다니면서도 생각은 전혀 달라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호두교회와 이 사람이 생각하는 호두교회가 전혀 다른 거예요. 장로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됩니까? 같은 마음이 돼요. 동상동몽이 돼요. 동상이몽이 아니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이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은 뭡니까? 이 잔은 뭡니까? 잔. 이거예요. 이거. 잔 하니까 집사님 눈이 번쩍대요. 술잔 아닙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슨 잔? 고난의 잔. 고난의 잔. 이 잔을 제자들한테 좀 물어보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실 수 있다.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 이런 나라를 누가 가려고 합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아니 고난이 필요한 나라를 누가 가려고 해요? 물질을 입고 있는 인간이 이 고난이 필요한 나라를 가고 싶어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준다면 뭐 그 정도 고난점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의 잔이 십자가인 줄을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까짓 거 뭐 내가 뭐 국무총리에 올라가는데 뭐 지금 조금 뭐 고난 좀 당하면 어때? 괜찮아요. 장관을 주는데 뭐 2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아멘.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것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도 고난에 나와 같은 고난에 동참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훗날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결국 야고보가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복음 때문에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터키. 저 터키 옆에 그리스 중간에 있는 바다에 보면 반모섬이라고 있어요. 이 반모섬에서 죽습니다. 이곳에 유배를 가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내 좌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자리는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좀 잘 사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가면 복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공을 위한 사다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 받기 위한 도구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병이 있어. 병을 고치기 위한 도구점으로 교회를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죠. 왜 이런 대답을 합니까?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뭐 이 정도 고난점이야. 철저하게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어떤 성공을 바란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란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 사람은 그랬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청탁을 했다는 소문이 다른 제자들한테 들렸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만 여기중 자리에 앉고 싶어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같았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을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를 혹시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시작.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복받고 건강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런 나라일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일 수 있다니까.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직 내 이익,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최고여야 돼. 남을 죽여야 돼. 그리고 내가 이뤘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런 나라가 사탄의 나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글을 읽었다고. 천국에 가도 그렇고 지옥에 가도 그렇고 하나님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상을 차려준대요. 똑같이 차려주는데 천국은 사람들이 배를 늘 배부르게 밥을 먹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똑같은 상 앞에서 쫄쫄 굶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젓가락을 하나씩 주는데 젓가락 길이가 무려 1m예요. 그걸 들고 이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젓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젓가락질이 안 돼. 1m는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이게 들어갑니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죠? 서로 먹여줘야 돼.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지옥은 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안 돼. 이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자기만 아는 곳이에요. 자기만.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잘 돼야 돼.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나라 백성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뭐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만 높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겠죠. 자기들의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사탄의 나라 백성처럼 행동하는 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없어서 자리 좀 메꿔주려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 되려고 내 병 고치려고 오는 겁니까? 내가 고생스럽게 내가 저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래도 나를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고생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25절로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권세를 부리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만 들어요. 무슨 주인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려면 무슨부터 되라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이 되려고 하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주 고퀄리티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이 기독교가 2000년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어 온 거예요.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뭐야? 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몇천 년 동안 이 기독교가 살아남았겠어요? 교회가?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왜 인자라고 할까요? 제가 수요일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온 이유는 섬김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왜 왔다? 섬기려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 이 대속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죠? 제사 지낼 때 제사상 차리잖아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이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뭐 올립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염소를 올린다. 그 염소를 털 있는 채로 올립니까? 돼지를 그냥 죽이지도 않고 올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올립니까? 가장 맛있는 부위, 살을 오리고 각을 떠서 머리를 자르고 피를 다 빼고 가장 맛있는 부위만 올리잖아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대속물로 오셨대. 그럼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완전히 각을 떠서 대속물로 삼아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게 십자가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니까. 뼈를 발라요. 살을 발라. 그런 섬김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 정도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도 대속물로 살아라. 하나님. 누구의 대속물? 내 이웃의 대속물. 내 형제의 대속물. 우리 마을의 대속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섬기러 오셨어요. 가장 힘이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능이란 말은 못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온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이 먼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내가 희생하는 나라예요. 겸손해지는 나라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것, 겸손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깊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뻣뻣해지면 교회 잘못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대속물인데? 내가 제사상에 올려진 제물인데? 제물이 어디 눈을 물뚱물뚱 뜨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드실 음식인데. 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십니까? 왜 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힙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의 못이 박혔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 남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면서 또 예수님의 슬픔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쓴소리 하면 팍 털어져버리고 교회 안 나가! 군림하려고 그러고 내 이익 챙기고 내가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교회 청소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청소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는 내가 먼저 청소를 해야 돼. 내가 먼저 희생을 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오면 우리도 영의정 좌의정 자리 하나 주세요 하는 제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내 자존심 꺾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두 개 있으면 하나 나누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 그게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멘.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내가 제물이 돼야 합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제물이 돼야 합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도, 내가 오라도, 내가 그 길이 정의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내 이웃을 향하여 내가 양보하는 것. 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먼저 숙이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예수쟁입니다. 대장간에서 쇠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대장장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뭐냐면은 대장장이는 쇠로 뭘 잘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예수쟁이도 똑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 예수쟁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쟁이라 말을 들어야 돼. 에이, 저 예수쟁이. 그 말을 들어야 돼. 에이, 저 예수쟁이 하면 재수 없어. 그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세상에서. 에이, 저 장로님 저 예수쟁이. 에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에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쟁이라 말을 들어요. 뭐 저는 뭘 잘나서 뭐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잘하자 하는 얘기지. 니들만 잘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 역할만 하는 거지. 제가 뭘 잘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세워놓은 거지. 어떤 면에서는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존심 죽입시다. 자존심을 죽여야 돼.
그리스도인이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그건 자존심 상하는 얘기야.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야. 호두교회 교인을 보고 이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려. 우리 호두교회 교인만 보면 입에서 미소가 터져 나와버려. 그리고 호두교회 교인들을 보고 찾아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내가 섬겨야 돼. 내가 무조건 양보해야 돼. 그게 쉬운 일일까요? 권사님,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래서 고난의 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고. 어떻게 해야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그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 그러면 집에 가서 내가 열심히 성경책을 읽느냐? 또 읽은 덜 내한테 레마가 됩니까? 그냥 성경 지식만 머리에 가득 해.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거 따지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변하지를 못합니다.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면 이미 저절로 닫아져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건 힘든 일. 그 잔을 마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은혜. 그 은혜를 늘 충만하게 성령으로부터 받는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는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편한 대로 판단하고 제단에 놓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